소니 알파 7S는 조용한 촬영이라는 새로운 무소음 촬영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막과 후막 모두의 전자 셔터를 사용함으로써 촬영 과정에 일체의 소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촬영이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촬영 기능을 끄지 않은 일반적인 촬영 상태의 셔터음입니다. 조용한 촬영 기능을 켜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가 구동될 때 나오는 아주 미세한 소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타의 과거의 다른 기종들과는 달리 1220만화소의 해상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효과라든가 일부 기능들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광원 조명 상태에서의 블링이라든가 이런 약점들은 전자식 셔터의 약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높은 해상도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연주회 같은 그런 장소에서 소음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고 촬영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 야생동물과 같은 도망가기 쉬운 피사체들을 캐치해내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알파7에 적용이 되었던 기능인데요. 2프로트 커튼 셔터, 점막을 전자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셔터렉을 보다 더 적은 셔터렉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경우도 광원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나타내지만 셔터 간각을 좀 더 빠르고 간결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전자 선막은 켜놓고 촬영을 해도 충분히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